우리 재현이가 있나? 영화 재현이가 누가 불렀어? 자, 누가 불렀어? 같이 야, 씨. 오케이. 너네도 오늘 시험 몇과 갔지? 30? 네. 30과 갔죠. 오늘 30과 보고 가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단어 몇 과? 31. 31과고요. 이번 주 수요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예. 알았죠? 야, 이번 주 수요일은 수업이 없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좀 보내주세요. 자, 책 펴보세요. 채점 몇 쪽? 24쪽. 24쪽 펴주세요. 어? 치우면 안 되는데. 안 돼. 24쪽. 23. 23이요. 23쪽 측정합니다. 네. 다시. 자, 8번에 I have seen this play. 아니. I have seen this play. 대체 9번에 Alice had been sick for a long time until she got better. 다음 10번에 had 수험을 have 수험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문제 잘 보세요 한번. 얘들아, I started 이기동그라미. 과거야 현재야? 과거. 과거 맞죠? 주변 시지가 어때? 과거. 3년 전에 지금 수임을 시작했대. 근데 여전히 나는 매주 뭐 한대? 수영장 가죠? 네. 그러니까 현재 바뀌었죠 지금 시제가. 네. 그러면 주변 시제가 현재면 have 수험사야. 네. 주변 시제가 과거면 지원아 head 수험사야. 지원이. 어? 지원이요. 저 지우요. 어. 지원 지. 어. 아, 지원이라고 했대. 예. 옛날 지원. 너가 대답했어야 되는 게 맞네. 그래, 네가 대답했어. 아, 언제든 재원이라고 재현이라고. 누가? 네? 누가? 재현이. 노루. 와, 얼마 잘해? 노루. 너 쓰레기냐? 지원이 그래 안 그래? 뭐 쓰레기냐? 선생님이 선생님 얘기하던데. 왜? 지우야, 오케이? 예. 네. 같이 봅시다. 자, 11번에 have been interested. 다음에 have been making. 다음 12번에 will have gone. 다음에 had been dancing. 헤드요? 헤드. 헤드 빈 됐어. 왜냐면 visited 동그라미처럼 13번에 과거 동사가 주변에 있으면 무조건 헤드 PP 써야 돼. 그렇죠? 제 12번 뭐라고요? 12번 will have gone. 그럼 14번에 has been looking for. 그럼 15번에 will have worked. 자, 몇 번 틀렸습니까? 정리 좀 하. 9번. 11번. 9번 너 뭐라고 썼어? 아니 저 그 배럴을 100으로 썼어. 어이 나오는 거 또? 11번 실력 뭐라고 썼어? 네 역시 완료시험 썼어. 그러니까 뭐라고 썼어? Have been interesting. Interesting 썼다고? 네. 아, 사람의 감정은 PP 써야 돼. Have been interesting. 저도 11번 때 썼어요. 사물의 감정은 ing 씁니다. 대체 감정이 있든가. 네. 또 넘겨주세요. 아니 잠깐만요. 왜? 12번. 12번 거기 투모로 동그라미 하고 앞에 바이 동그라미 끝나는 시제가 언제야? 미래죠. 그쵸? 그럼 will have PP 써야 돼. 끝나는 시점이 미래예요. 근데 이거 시험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비지점 비지점. 자, 그 다음에 몇 번? 여기 보세요. 자, 23 질문 시점을 해야죠. 1번에 3번, 2번에 2번, 3번에 4번, 4번에 5, 오이고. 5번에 4, 6번에 5, 7번에 4번인데 근데 니네가 너무 좋거든? 근데 단어가 문제야 지금. 시험 끝나고 애들이 많이 흐트러졌어. 너가 아까 나보고 감귤 같다 그랬네? 아이고? 너 아이? 감귤? 감귤 느낌이라고. 아무튼 단어가 문제다. 알았죠? 단어 문제야. 너 지난번에 통과 어땠어? 저요? 너 아니야? 맞잖아. 저 그냥 끝나고 수능에 통과 못했잖아. 끝나고 온 건데요? 그러니까 끝나고 온 건데. 어, 너 한 번에 통과했는데. 너도 마찬가지. 저 했는데요. 저 아니, 너 통과 못했잖아. 아니, 끝나고 시험 보는 게 아니. 끝나고 시험 안 봐. 예, 하기 전에 했으니까. 그러면? 전에 했어? 네. 그럼 누가 너 보고 있나? 뭐, 당연히 못했겠지. 왜? 거의. 끝나고 왔는데. 끝나고 오면 안 된다니까. 두 번째 시간 항상 전에 시험 봐야 돼.
또 몇 번 해볼까요? 6 6번 봅니다. 6번, 5번 봐봐요. 자, you are a new student. How long have you been in this town? 왜냐면 you are 동그라미 현재 시제 썼잖아. How long have you been in this town? 이라고 물어봐야죠. 그죠? 이해됐죠? 되니? 또 4번 4번 방금 했잖아. 네? 4번 방금 했잖아. 지금 그럼 6번 6번 했어. 6번 질문해. 4번 했네. 예? 와. 아 진짜 못 참겠네요. 이렇게서 뭔가. 와. 자, 4번을 방금 했잖아. 6번만 있었어. 4번에 5번인데 6번 볼게요. 미안. 아니 안 들었는데 6번. 자, 6번 보세요. 해서 지원이 해. 내 형이 안 말해. 몇 권의 책을 읽고 있어? 오 집중. 넌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어? 읽어왔니? 그랬더니 2번 책을 읽으면, 얘들아 2번 책은 지금을 기준으로 할 때 2번 책을 읽으면 이 미래야. 그쵸? 예, 예. 그러면 옛날 몇 권째 읽었다는 얘기야? 9권째. 9권째 읽고 이제 10권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9권부터 10권까지니까 해부 PP를 무조건 써줘야 돼. 헤드 PP 아니라. 왜? 계속이니까. 쭉 읽어왔다니까. 이해됐죠? 근데 끝날 시점 언제니? 미래잖아. 이 문제는 정말 좋은 문제라고. 문제 진짜 졸라 좋은 문제. 6번이 저는 5번입니다. 알았죠? 또 없어요. 없음 넘어갑니다. 자, 8번에 she paints를 she has painted. A rubber had broken into. The will have been. I have thought about it seriously. I have been playing computer games. Dave had been waiting for her. 그 다음에 had been snowing. 그 다음에 has been lying. 자, 몇 번 해볼까요? 응? 없어? 지원이 다 왔어? 네. 지원아! 그래도 물어보자. 난 알 것 같은데. 지우 다 받았어? 네. 다 받았어? 아니, 지우한테 몇 지우는 줄 아는 것 같아. 그러면 틀리지 말았어. 오이, 그러네. 이렇게 많이 틀렸네. 그러네. 두 개 틀렸네. 또 그래도 물어봐 보겠습니다. 없어? 넘어갑니다. 자, 1번에 Did you hear? No, I didn't. I have watched TV. 그 다음에 2번에 3번. 3번에 He has played basketball for a year. 원 써도요. 어, 원 써도요. He has learned Chinese for four months. 원 써도 했죠, 네. He has played the piano for 2 years. 됐니? 그 다음 4번에 What had he done? He had played baseball. 5번에 She has been making a cake for 3 hours. He has been cleaning his room for 2 hours. He will have lost weight by this winter. 자, 몇 번? 2번. 2번에 B가 맞아. 그죠? A는 뭐 같은지 아는잖아. 인 2015 프로그램이 이런 걸 써보세요. 특정 시점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주셔야 돼, 진짜로. 지우야, 예? 나는 2016년에 학교를 그만뒀다야 그만뒀다야. 그만뒀다. 그뒀다 그냥 과거동사 써야 돼. 이런 걸 특정 시점이라고 합니다. 2016년에 그냥 써라. 인 연도 온 요일. 인 연도와 온 요일이 있으면 반드시 과거동사만 써야 됩니다. 알았죠? 반드시 과거동사만 써야 됩니다. 또 제 1번 다 잡았나? 네. 어? 1번에? Did you hear? I didn't have watched the TV. 그 다음에 얘들아 C가 뭐가 잘못된지 한번 보세요. 우리 서은이가 맞춰야 돼. 뭐가 틀렸냐? 읽어봐. C가? 아. 좀 뭐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 얘들아 뭐가 이상해? 플레이드. 플레이드가 안 되죠, 그렇죠? 뒤에 칼동그라미 목적어가 있으면 무조건 알겠어야 돼.
카드를 뭐 한 거야? 한 거니까, 그죠? 플레이 1 써야 돼. 그죠? 그 다음에 D는 뭐가 틀렸을까? 지우야. 너 어떻게 이름이 지우냐? 저 왜요? 정말 흔한 이름인데. 엿이 들어가면 무조건 과거입니다. 아, 오케이? 네. 네 동생 좀 봐라 임마. 어, 숙제 안 해오는 이 아니 쟤는 쟤는 해야 안 자 창피하지? 두 손을 주셔야죠. 어이 아니 쟤는 쟤는 이거 아니야 그렇죠 혹시 갈 것이다가 아니다 두손 사야 돼 도 동. 우리도 문제 다 갖고 와, 체리가. 자, 얘가 시험에 정말 많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must 있죠? 네. must는 조동사죠? 네. 조동사 뒤에 뭐 써야 됩니까? 동사원. 동사원형 써야 됩니다. 근데 뭐뭐 였음에 틀림없다 하고 싶으면, 다시, 뭐뭐 였음에 틀림없다. 얘는 예전에 부자였음에 틀림없어. 지금 말고. 예전에. 맞아요. 부자 맞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써야 돼? Must be. Must be rich 하면 지금 부자인 거지, 진짜. Been. 아니, 뭐 어떻게 동사 언역 쓴다면 이렇게 해야 돼? 아, 그러네요. 와, 확실하네. 와. 아니,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이 이렇게 했다니까. 선생님, 어머, 여쓰면 틀림없다니까 Musted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와우. Must 하자. 왜냐면 여기서 동사 언역 써야 된다면서 과거는 못 쓰잖아요. 그럼 Musted 쓰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되게 진짜 인정했거든. 넌 천재다. 아 진짜로. 여기 무조건 동사 원형만 써야 되기 때문에 과거를 추측하려면 must 뒤에 have pp 쓸 수밖에 없어. 집중. 따라서 must have pp. must have pp. must have pp. must have pp. 이게 뭐뭐 였으면 틀림없다는 뜻입니다. 야 이해 되냐 안 돼요? 되니? 근데 투부정사 있죠? 투부정사가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명사형법으로. 맞죠? 야 이해 되냐 안 돼? 얘도 네. 뒤에 뭐 써야 돼? 동사 원형 써야 되죠? 예, 예. 근데 얘도 뭐뭐였던 것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네. 하니? 대답! 아, 자꾸 왜 전화를 뭐야? 아니, 얘 중요한 엄청 또? 자, 방금 동사 원형 써야 될 곳에 과거 표현하고 싶으면 have pp 쓰라고 to have pp to have pp 쓰면 되잖아 이해가 안 돼 네. 따라하세요, to be a student 계속해보세요. 학생인 것은 It's good 좋다 근데 내 입장에서 난 학생이었던 것이 좋았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 해보세요
너무 못하냐 시켜라 빨리 To have been a student is good 학생이었던 것은 좋다 이해돼 안 돼? 돼요 됐죠? 그래서 지금 잘 들어봐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곳에 무조건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곳이 있죠? 네. 거기에 과거 표현하고 싶으면 그냥 have been 쓰면 돼 니네가 지금까지 배웠던 have been 완전 다른 겁니다 계속 경험 완료 이거 아니야? 네 알았죠? 자 집중 동명사 있죠? 동명사 해석 어떻게 하냐? 것 뭐하는 것 아니야? 그럼 playing basketball 해석해보세요 농구하는 것 농구하는 것은 is good 좋다 좋다 근데 오늘 아침에 농구 친구랑 했던 것은 좋았다 할 수 있잖아 네 해봐 어 해봐 to 땡 아 왜 to를 왜 써? 동명사는 ing 쓰는 건데 아 그럼 playing 그래서 기쁨 해보인 플레이 아니 봐봐 ing 붙이는 거라면 having played basketball with my friend in this morning 아침에 친구들과 함께 농구했던 것은 이렇게 having played 살짝 비슷해요 다시 to have pp 조동사의 pp 조동사의 pp having pp having pp 너무 귀엽다 계속 나온다. 야, 민조이는 무슨 목적이야? 너 목적이 뭔지 모르죠? 목적어 자리에 ing 쓸래, to 쓸래 이거 물어본 거야. 네. 민조이는 무슨 목적이니? ing를 목적을 취하는 겁니다. 봐봐. 나는 enjoy 해서 나는 해서 나는 즐긴다. 어? 책. 아, 뭘 볼까? 뭘 즐길까? 재밌잖아. 어제. 아, 이거. 그녀와. 어이. 춤 췄던 걸. 올. 아니 제일. 즐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적당히 해야지. 어?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뒤에. 댄싱. 댄싱 쓰면 지금 춤추는 거 지금. Having dance. 이해되니? 이해됐죠? Want 있죠? 투목치야. 투목. 투목치죠. 따라하세요. I want to study. I want to study 무슨 뜻이야? 나는. 공부하고 싶다. 공부하는 것을 원한다. 지금 맞죠? 지금 공부하는 걸 지금 원하는 거야. 맞냐? 네. 근데 나는 공부했던 것을 지금 원했었잖아. 좀 이상하다. 네. 예시가 잘못됐네. 지금 했던 걸 지금 원했어. 아이고. 몰라시다. 좀 느리세요. 너무 말 좀 줄여.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지금 얘기한 거 잘 들었죠?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곳에 과거 표현을 하고 싶으면 원래 ed를 붙여야 되잖아 동사 원형을 쓰니까 ed 붙이잖아요 그래서 have pp 쓰는 거야 이해되니? 네. 그래서 이걸 지금 알려주신 거야 must have pp는 뭐뭐? 였음에 틀림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엿을 꼭 붙여야 돼 엿 알았죠? 그는 변태였음에 틀림 없다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야 오이 그는 여자친구한테 차였음에 틀림없다 이거 영어로 할 수 있냐? 차였음에 틀림없다 He must have, been kicked죠 차인 겁니다 아. 수험태니까 He must have been kicked 원래 dumped가 왔습니다 He must have been dumped Because of 김밥죠 안 차였다고요 차였잖아 안 차였어요 야 안 차였어 니는 차용을 해 원래 그런 거야. 차인 건 고모님밖에 없는데. 어이. 고모. 고문. 바꿔? 여기서 바꿔는 얘기 하면 안 돼. 너 바꿔놈이랑 생겼어. 어, 뭐야? 동훈이는 담. 그럼 캔은 뭐가 붙어야 되냐? 뭐뭐? 수가 붙어야 돼, 수. 캔은. 쓸수. 하엿. 쓸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잖아. 예. 그쵸? 그래서 뭐뭐 엿.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우리가 쓸 수 있다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여기 would have pp랑 might have pp랑 같은 겁니다 오케이? would have pp랑 might have pp랑 같은 거야 무슨 뜻이야? 뭐뭐? 엿? 대답 뭐뭐 엿? 쓸지도 모른다 약한 수준 어떻게 해야 돼? 아 빨리 안 꼬아
팬. 부끄러워하지. 동생. 동생 관계 안 해. 그럼 하나 안 생겼어. 알았어. 오. 자, 자, 이거 뭐뭐 하였을 수도 있다. 무슨 수? 거야? 몰라 이렇게 하지 몰라. 이게 왜냐면 추측이야. 비싼 말이. 대신 소개팅 몰라. 얘들아 소개팅 갔어. 어 몇 번 얘기한 겁니다. 소개팅 갔어. 갔던 얘가 두 명인데 메뉴를 다섯 개 시켜줬어. 겨 부자야 아니야. 부자 맞네요. 아이씨 부자일지도 몰라. 그죠? 약한 추측이죠? He might be rich. 맞아?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손잡고 내려가. 손을 잡아. 어이구 어이구. 밥 먹고 내려왔어. 내려왔더니 차가 람보르기니야. 카프. 카프. 부자야? 머스트해 그 일지. 아니 어 그렇지 부자야. 이미 틀림없어 이렇게 하죠. 근데 차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핸드폰에 띵 하고 메시지가 떴는데 예금액이 102억이야. 부자야? 맞네요. 맞죠? 그러면 he 어떻게 해야 돼? He 머스트. 아니지. 얘는 100% rich인데. He is rich. He is rich. 이해했어? 그래서 비동사는 확정이고 조동사는 추측이고. 이해됐죠? 얘는 변태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he is 변태 아니야. 얘는 변태 아니야. 맞아요. 변태일지도 모르잖아. 왜? 변태이면 틀림없다. 왜? 변태여야만 한다. 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조동사는 뭐냐면 뉘앙스를 조금씩 바꿔주는 것 같아요. 나보세요. He might be rich 해서 부자? 일지도 he 모르겠어요. must be rich. 부자님의 he 모르겠어요. can be rich. 부자일 수도 있다. He cannot be rich. 부자 일리 없다. 오케이? 네. 그래서 약간의 뉘앙스가 바뀌는 겁니다. 나온 김에 cannot도 합시다. cannot도 추측이야. 오케이? 네. cannot happy people 하면 무슨 뜻? 뭐뭐? 부자 일리고 엿? 엿이 무조건 들어간다. 아 엿을 리 없다.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어울렸어요. 다음 너무 제일 많이 간 게 슈드야. 슈드 슈드가 무슨 뜻인데? 해야만 한다잖아. 슈레피피야. 뭐뭐 하? 다시 슈레피피 뭐냐고. 했어요. 하였어요. 아 어, 맞다. 뭐뭐? 했어요. 뭐였고. 하였을 줄이면 했야. 맞죠? 했어야 원했다. 써야 했는데라고 약간 뒤에 무릎 이렇게 점점점 나와야 돼. 왜냐면 얘는 후회를 하더라고. 아씨 나 공부 좀 했어야 돼. 어제 아씨 어제 영어 하지 말걸. 어? 아 그 여자 내가 받아줄걸. 어? 어이 전부 다 뭐야? 과거를 뭐하는 거니? 슈레피피 쓰고. 야 자 지금 대답해주세요. 나 영어 볼 거야. 어제 시작 I should watch. 따라서 I should have. I should have. 그래서 이 have를 5부로 발음하는 거야. I should have. I should have. 미국에서는 5부로 발음하세요. 알았죠? 그리고 교과서에도 이렇게 써있습니다. 따라서 I should have. I should have. Watched. Watched. Movie. Movie. 공부 좀 할 거야. 시작. I should have studied. Studied. I should have studied. 아, 그 여자에 받아줄 거. 받아줬다고 하는 거. Received. Received. 이거 받는 거지. 여자를 어떻게 이기 시켜요? 아, 알겠습니다. 했어. 그러면 아 사귈 걸. Allowed. 사귈 걸. I should have dated her. 아. 알았어. 데이트가 사귈 걸. 어, 공부해 공부할 걸 시작. I should have studied. Studied. 공부하지 말 걸. Should have. I shouldn't have studied. 아 이거다. 그런. 그러네요. 와. Should have. I shouldn't have studied. 공부하지 말 걸. 영어 공부 할 걸 시작. I shouldn't have watched the movie.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얘를 선택했어. 그렇게 어씨 이거 할 거야. 이런 경우 많거든. 100% 뭐라고 하냐면 아 샌드위치 가게 가다가
햄버거를 먹었어. 존나 맛이 없어. 아, 샌드위치 먹을 거야. 아, 떡볶이 먹을 거야. I should have. It would have been better. What? It would have been better. It would have been better. 아까 그거 할 거예요. 따라서 it would, would have been better. Have been better. 더 나았을지도 몰라, 이거죠. 더 나았을지도 몰라. To eat sandwich. 샌드위치 먹는 게. 알았죠? 네. 아, 클럽 가는 게 나았을 거야. 시작. It would have been better to go to club. 괜히 내 친구한테 맨날 또 그래요. 뭐? 걔 클럽 가자고 하면 가다가 나는 가기 싫어. 소주나 먹자. 소주 먹어. 아, 이렇게 외국인. 아. 아, it would have been better to stay there. 그렇죠. 따라서 it, it, it would have been better. Would have been better. 그게 it would have been better. 오우, 야, 발음. 아, 안 들렸는데. 이거 기억하세요. 알았죠? 시험에 졸라 많이 나옵니다. 진짜 졸라 많이 나옵니다. 알았죠? 적어주세요. 세워줘. 네? 세워줘. 어, 세워줘. 이거 더 추가돼요. 이번 주 안 나오니까 숙제를 많이 드립니다. 와. 잠깐만. 싫어요. 너 요즘 바람 기가 너무 심해. 제일 귀여워. 싫어요. 아, 더러워. 와. 32초까지 할 건데, 얘들아. 이거는 뭐가 가장 중요한 거야? 해석이 중요합니다. 다 해석해보세요. 와. 너무 많아요. 거의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리스닝 어디 할 차례니까? 19번. 19번. 그냥 전부. 그 다음에 단어 어디 할 차례니까? 31. 이거 외워오는 거야. 31번 외워오는 거다. 네. 알았죠? 그럼 복습노트 3번 써보세요. 오케이. 이거 3번 쓰고 안 깨우세요. 31초까지만 하면 안 돼요? 어머니. 아, 너무 많아요. 어이. 아 너무 많아요. 어? 맞다 이거 안 했다. 너무 많아. 잠깐만. 아 잠깐만. 쓰지 마. 하나. 안 돼. 자 여기 봐봐. 얘들아 use, 아. use가 무슨 뜻인데? 사용하다. 사용하다잖아. 그럼 be used는? 사용했다. 그리고 사용됐다. 아 프론테니까. 아 그러네. 그럼 be used 동사 원형은 무슨 뜻? 하고는. 아 씨발. 먹어하는데 사용된. 알았죠? 예. 아니 봐봐. 어머 사람들아. 근데 여기 보세요. Be used to 이건 진짜 너무 많이 해서 진짜 지겹다. Be used to 다음에 ing나 명사 쓰면 뭡니까? 어머 익숙 여기 ing가 따라서 익숙하징. 익숙하징. 야 써주마. 익숙하징. 징. 이걸 얼마나 많이 쓰냐면 야 뭐 회사 옮겼다며. 요즘 어때? 어 I'm used to it. 따라서 I'm used to it. I'm used to it. 무슨 뜻이야? 어? 익숙해 괜찮아? 알았어. 너 나는 친구 만나도 걔가 맨날 땡긴다. 어? 어? I'm used to it. 괜찮아? 어? 뭐? 왜 두통 때문에 머리 막 썩 들어갔다며. 어때? I'm used to it. 괜찮아? 뭐야? 너 얼굴이 곰팡이 생긴다며. 그렇게 돼. 그렇게 돼. 어쩔 수 없다. 됐어. 다 왔어. 이런 애들 또 안 늙어. 머리 이미 늙었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 눈에 주름이 너무 많아. 커서 영지 센처럼. 야, 그럼 좋은 거 주지. 어, 좋지. 아, 너무 별로야. 뭐야, 뭐야. 따라서 I'm used to it. I'm used to it. 이 이시 명사입니다. I'm used to it. 알았죠? 그러니까 네. 그냥 ing 써도 되는데 ing 쓰는 경우 거의 없어. I'm used to getting hit. 나 맞는 거 익숙해. 이런 거 같아. 알았죠? 그 다음에 그냥 used to는 뭡니까? 뭐 학원했다. 얘랑 같은 게 있어. 여기 보세요. 우드랑 같아. 얘도 뭐 학원했다. 어, 선생님 여기 우드 있는데 얘랑 다른 거야. 너무 어렵다. 뭐 어려워 미치네. 어, 짜증이네. 됐죠? 그럼 따라하세요. 우드레더. 우드레더. 우드레더가 차라리 뭐 하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적지 말라고. 아이, 따라하세요. 나 얘랑 사귀니 죽을 거야. 어. 시작. I die. I would rather die than date with you. 너랑 사귀는 이다. Date with who? 오케이? 네. 알았죠? I would rather. 동상원이야. 나 차라리 죽겠어. I would rather die. 따라니? 자, 이것만. 어렵네. 근데 조동사는 다 암기야. 근데 암기하면 안 돼. 무조건 따라. 한번 해석해보고. 알았죠?